가수가 있는 가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 차례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누나복음 2장. 나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녀 예수님이 아빠 요셉을 돕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셉은 나무 뜯은 멋지게 만들어 목수였어요. 요셉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의 예수님을 요셉 아빠로 만들어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저 누나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가 만든 것좀 보겠어? 예수님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나세를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예수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가족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아빠는 만드는 무거움이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의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또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딱한번 절해봐. 그리고 세상에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이 거짓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닭장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대로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집 거룩하신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을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구나. 당신은 나가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집은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을 있길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곳으로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성경이 읽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여기 누가 오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못 오는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마을 선전으로 오고 계셔요.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말해주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 성경, 내가 내리셨다. 이거는 내가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조용해졌다. 엄마,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난 말씀하실 이야기는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 아들인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어요. 마을 세워진 언덕 밖으로 간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믿으러 믿어 떨어뜨렸어요.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 지내 예수님을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고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